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다리저림 증상, 뭐 팔저림 증상 있을 때 감별을 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번 주 월요일과 목요일도 이제 그 영상 올렸었는데, 척추 질환처럼 보이는데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감별 포인트를 좀 알아보죠. 대부분 뭐 상지, 하지, 뭐팔 전체, 그리고 다리 전체, 발바닥 이런 거 저림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척추 관련된 질환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그리고 척추관 뭐 협착증, 주관공 협착증, 척추 주관판 탈출증 뭐 이런 증상이 있고, 그 정도 되고라죠. 그래서 척추 질환의 대부분 절반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질환이 혈관 쪽 질환이 한 20%, 동맥에 석회질이 끼어서 동맥 안전체가 좁아지는 것 같고, 그 안에서는 10% 정도는 신경계통, 말초 당뇨병성 신경망증이라든지 상지, 하지 등 지나가는 통로 쪽이 좁아져가지고 수분관측 등, 그리고 촉골신경 쪽은 신경질환 길 자체가 좁아져가지고 증상이 많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큰걸 먼저 봐야겠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경 척추 쪽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계속 저리다, 다른 질환들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이 진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그 혈관 쪽 문제라고 하는데, 그 엑스레이상에도 이제 요추 사진 보면은 대동맥 쪽에 석회질이 껴서 그 동맥 자체가 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 뇌동맥 경화처럼 동맥 경화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많이 좁아지게 되면은 하지 쪽이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죠. 뭐 그런 증상 같은 경우는 척추 중심 협착증이랑 혈관성 그 파행 같은 경우는 감별이 필요한데, 감별 포인트는 영상에도 제가 남겨놨지만 보행을 멈춤은 좋아짐 연모드, 그리고 자전거 타기 모드, 감별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전문 자체가 환자분에게 그 소견을 물어보면서 동맥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런 이학적 소견과 환자분의 증상을 체크하면서 같이 의심해 볼수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척추에 신경성 파행이 아닌 경우, 혈관성 파행이 의심되면 동맥이라든지 정맥 혈관 검사를 좀 시행해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는 혈관계통 질환이 있는 게 많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혈관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같이 혈관계통의 엑스레이든 CT를 찍어서 이상 있으시면 같이 써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는 신경성 변증, 신경성 문제. 그래서 말초 신경 변증, 당뇨로 인해서 단일 신경이라든지 다발성 신경 변증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흔하고요. 그 병변이 아닌 것은 뭐 가끔 비골 신경 쪽이 눌려서 전각의 매측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발바닥 쪽은 족저 쪽에 발바닥 신경 자체가 눌려가지고 바닥 자체에 저림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국소적인 신경이 눌리는 것도 충분히 감별을 좀 시행해야 됩니다. 특히 상지 쪽 같은 경우는 손이 막 저린데 2, 3, 4주 손바닥이 접철이다 하면 이제 목, 뭐 디스크, 6, 7번 디스크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수근관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손등이 좀 저리고 골신경, 그리고 오수지,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리가면 척골신경 쪽에 팔꿈치나 손목 쪽에서 눌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감별 포인트, 근전도를 통해서 신경병증을 체크해 볼수 있죠. 근전도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일단은 제일 많은, 대다수인 경우, 예를 들어 손이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 팔이 저리다 해서 그 거꾸로 올라간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교할 때도 이제 탑다운 방식이니까
마트먹 당시.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일 큰 줄기를 먼저 찾아보고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좀 그 시간적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절인데 막 발만 검사해서 뭐 이상이 없거나 그쪽만 치료하다가 호전이 안 되는 경우, 허리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조건 허리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척추와 관절이 같이 이제 그 협진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가셔가지고 과연 이 질환이 관절 쪽의 병변인지, 혈관 쪽의 병변인지, 신경 병변인지, 척추 병변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검사와 처치와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는 것이 환자분들이 조금 먼 길을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의 기원을 찾는 것, 원인을 찾는 것이 저는 이제 진단을 먼저 잘 하고 그 진단을 잘 했으면 그 치료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다 호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보고 거기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계속 제가 감별 포인트에 대해서 찍고 있는데 주말 제가 출근 토크도 그 개괄적인 보통 외래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퍼센트에 대한 내용, 어떤 포인트를 좀 감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말 5월이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6월을 맞이하는 코로나도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주말도 안전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